기도월, 망장반. 자꾸 입으로 자꾸 하셔야 돼. 임묘지라고는 항상 반대인 신유수라고 딱 짝을 가지고 외워야 돼. 우리 여기 일주가 신의 일주잖아. 신의 일주를 알려면은 을사일주를 짝을 가지고 딱 공부를 하셔야 신의가 딱 들어와.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내 남편만 보면 모르잖아. 남의 남편 봐야 알잖아. 그러듯이 이렇게 신의 일주를 공부하려면 그 반대는 을사를 같이 이렇게 곁들여서 해 버릇해야. 그러니까 인묘진 지도라고는 뭐를 대비한다? 영육화를 대비한다. 영육화. 지도월과 영육화는 서로 반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망장반은 뭐 비교한다? 겁재천 거죠. 겁재천. 이렇게 비교한다. 이렇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는 새로 시작한다. 지도월이 새로 시작하는데 특히 이건 목이면은 새로 시작하는 개념이 더 크다 즉다? 크다. 더 크다. 그죠? 왜냐하면 인오술을 기준으로 뽑은 게 이거잖아요. 인오술은 인부터 지도월이잖아. 인오술. 범띠, 말띠, 개띠 가진 사람들. 그럼 여기 갑오생은 여기 소속이 인오술 소속이잖아. 그럼 이렇게 지도월 망장 나간다 이 말이죠. 그럼 갑오생은 금년이 개묘년이면 도화살년이야. 도화살년. 도화, 금년이 도화년이라면 도화살년. 알겠지? 도화살년 하니까 발음이 좀 이상하다. 이 요 띠를 가지고, 왜 띠가? 이게 나야. 이게 나고, 일간도 나잖아, 일간도. 그죠? 그럼 어릴 때 나가 일간 갖고 되겠어요? 무슨 얘기, 일간이, 천간의 일간은 나지만, 연주가 나 자신이에요. 어릴 때 나을 때. 이 연지는 나의 모든 기초야, 기초.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이게 내 모든 기초가 이게 나야, 나. 요게 나고, 일간도 나고. 연치가 뭐 할아버지도 되고 국가도 되고 뭐 많이 되잖아. 그지? 되는데 이게 나 자신도 된다. 나의 모든 엘리멘터리 총 기초다리 보시면 돼. 자, 그래서 뭐냐면 해묘미 해나 묘나미 여기가 해묘미 띠. 그죠? 해묘미 띠는 해부터 지도를 들어가죠. 해부터. 여기부터 지도를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지도를 이렇게 들어가. 신자진띠, 그거 무슨 띠죠? 말띠면 여기 인호순이 여기 지도 올라가네, 그지? 여기는 무슨 띠지? 닭띠? 닭띠니까 사유축이잖아, 그죠? 사유축이니까 사부터 지도 올라간다. 그거 다 아시죠? 모르나? 모른다 그러셔야 돼. 그래서 설명을 좀 더 해드리지. 아는 사람은 한 번 더 듣는 거고, 이게 이제 띠로 해도 되고, 일지로 하면은 해묘미면 지도월 망장이니까 금년이 장성살년이잖아. 일지로 하면, 그죠? 이해가 가시죠? 돌리는 요령 알겠지? 그럼 뭐냐면, 이 기본은 연치로 하는 거야. 연치가 나의 모든 바로메타 기초다, 이 말이죠. 연치는. 그 다음에 이제, 일지는 내 일가는 밑에 있는 나니까, 그죠? 일지로 돌리는 게 현대로 와서 많이 바뀐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월지로 돌리면, 어떻게 돼? 월지로 돌리면 뭐 보는 거야? 내 직장이나, 그죠? 내 집이나 사는 집이나 이런 걸 월지로 돌려서 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론 체계는 연지로 돌린다. 최근에 와서 한 30년 전부터는 일지로 돌린다. 이렇게 설이 두 개가 돼 있단 말이죠. 알겠죠? 그럼 어떤 게 맞냐? 정답 없어. 수능 출제 고사들이 정답 못 만들어. 그러니까 연지로 돌리는 것이 고전 명리의 고전 학설. 그다음에 일지로는 일지가 지금 일간이 중요해졌잖아, 지금은. 옛날에는 부모가 중요했는데, 연치로 돌리는 걸 최고 기본으로 하시고요. 연치가 좀 안 맞으면 일지로도 돌려보고, 그 다음에 만약에 뭐 직장이나 집 문제를 할 때 되면 월지로도 돌려보고 해서 자꾸 여러분이 쓰기 달린 거지, 정답이 딱 있는 건 아니야. 자, 그래서 이 신자, 이 세 띠는 자, 삼합 띠는 자, 네 살 터울이죠. 이 내 띠를 가지고 연도 볼 수 있고 상대방도 볼 수 있고, 그죠? 그럼 무슨 얘기냐면 갑오생은 묘가 항상 도화잖아, 도화. 묘가 항상 도화야, 묘가. 묘가 도화야. 묘가 물상으로 뭐지? 토끼도 되고. 풀도 되고, 그죠? 그 도화니까 예쁜 꽃을 좋아하겠다, 안 좋아하겠다? 그렇게 하는 거야, 도화는. 풀이 도화니까. 그러면 이 토끼가, 토끼 같은 딸 자식 있잖아.
토끼 같은 딸자식 있으면 얼마나 이렇게 가꾸겠어. 어릴 때 막 머리 빗어주고 뭐 리본 달고 뭐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런 걸 많이 하셔야지. 이건 책에도 없어. 여기 이 기본만 여러분이 배운 다음에 학을 선생한테 면에 습을 여러분이 계속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이 이 묘가 머리카락이란 말이죠. 머리카락. 머리털이 묘야 묘. 몸의 털이 묘야 묘. 아, 몸의 털이 묘 같잖아. 잡초 같잖아, 잡초. 항상 새로 뭔가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잘 나가. 처음에 새로 어설프게 시작해서 점점점 좋아져서 이렇게 잘 나간단 말이야. 잘 나가서 점점 내려간다, 그지? 내려가서 지살에서 시작을 해서 화계에서 일단 문을 닫든지 숨고르기 하든지 한 다음에 겁재천을 겪어서 다시 지로 나간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항상 주기가 12년인데 10년 동안, 9년 동안은 내가 하고 나머지 3년은 겁재천은 내가 말 맞다나 스탠바이 하는 거야. 삼재처럼 무리하게 투자를 한다든지 직장을 막 옮긴다든지 집을 사는데 자꾸 무리하게 융자 이런 걸 피하는 거죠.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는 요령이 바뀐다 보시면 돼. 이거를 오늘 다 해치워야 돼. 그래야 여러분이 진도가 좀 편하다, 그지? 그래서 이제 책을 본다. 자, 겁살부터 나오죠, 겁살. 본래 옛날 책은, 이거 어떻게 보냐면, 겁재천지, 연월망장, 반역육화 이렇게 돼 있어요. 알겠죠? 도화살이 연살이야. 어? 이게 연, 도화, 도화가 연살이야. 어? 같은 말이야. 도화를 연사, 연살. 연살도 이었어, 이거, 연살. 도화는 복숭아 도자, 복숭아. 복숭아꽃 봤어요? 복숭아꽃이 발구작작이 아주 이쁩니다. 컬러가. 내 얼굴 보고 볼구작작 하잖아, 지금. 도화 얼굴이야, 도화 얼굴. 책에는 다 이렇게 돼 있고, 이건 새로 다 새로 개발한 거야. 이게 훨씬 빨리 익혀지고 쉽단 말이죠. 월살의 반대는 화개살이잖아. 항상 반대를 계속 생각해야만 저놈하고 안 살았으면 항상 생각하는 거잖아. 항상 반대를 생각하는 게 명리고 반대가 인생이잖아. 내가 결혼을 안 했으면, 내가 대학교만 나왔으면 이런 게 있죠. 라면은 라면인데 못 먹는 라면? 이 몸이 철새라면? 바다가 육지라면 다 못 먹는 거다.